아미로 홍기는 머리를 밀어 빡빡 밀어. 야, 여기가 바로 핫플레이스. 아니 지금 잡고 괜찮대. 오케이. 아, 한두 개피 메르시한테. 메르시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오, 환상적인 포카핑. 아, 캄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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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메르시 반, 메르시 반. 오케이. 너의 미선 다 쓰여. 나이트 겐디. 아! 겐지! 겐지! 벤지. 아, 유코니토. 오케이, 상대 멘탈 굿바이. 네. Say goodbye. 이것이 스크림의 힘인가? 분명 나는 스크림 전까지만 해도 다이아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밀어버리다니. 정말 사람은 노력의 인간입니다. 스크림에서 오버워치 경쟁전을 이해하고 캐릭터 이해하고 이기기 위한 거를 연습했더니 이렇게 쉽게 게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오버워치 실력이 안 좋다면 스크림을 하세요. 대회를 나가보세요. 연습을 해보세요. 가자, 또 한 번 역사를 만들어내자. 오! 완벽한 미스터가 겐지의 합작. 나는 메르시를 자르지. 왜냐면 나는 겐지기 때문이지. 어라? 왜 우리 팀이 없지? 큰일 났지? 어라? 뭐야 뭐야 뭐야, 뭔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질풍창 건면 죽는 피. 나이스. 뭐야? 자, 이런 거 윈트레이서가 여기로 나오겠죠? 하지만 간지폭풍 김겐지한테는 트레이서도 한 마리의 벌레일 뿐. 오! 오! 자, 여기로 나오겠지? 자, 기다리고 있겠다. 트레야. 어? 어? 나이스! 어! 취한다. 아, 나 그냥 오늘부터 그냥 실력파 스트리머로 바꿀까요? 오! 오! 정신 빠져, 정신 빠져. 한 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정신 빠지고. 메르시 찾아왔다. 나한테. 어!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자르고. 어! 맥크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로드오그를 자릅시다. 자르고 그다음 민스터 나이스! 아싸! 야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